시간에는 셔플 2번 패턴을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리듬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액센트는 두 번째 박 다운과 네 번째 박 다운에 있죠. 첫 번째 박에는 업스트록이 없죠. 이런 경우에 리듬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셔플 리듬에서 업스트로크가 없는 경우에 셔플 리듬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예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악보를 보시면 위에는 4분음표로 그려져 있죠. 4분음표로 약, 강, 약, 강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고 아래쪽 악보를 보시면 셔플 리듬을 그려놨는데 업스트록을 전부 다 괄호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치지 않고 헛손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음표로만 연주를 하더라도 업스트록의 셔플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박자기를 틀어놓고 다운만 치고 있지만 업스트로크까지, 그러니까 뒷박자 업스트로크까지 리듬을 느끼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업비트가 없는 스트로크를 하실 때도 셔플 느낌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기본 패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박자에서는 업스트록이 없죠. 그래서 괄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네 번째 박은 업스트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악보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하시라고 이렇게 악보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자에서도 그냥 다운만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운을 치고 업을 느끼면서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다운 치고 그 다음 다운 할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헛손질의 업이 기다렸다가 빠르게 올라오면 되겠죠. 다운, 업 이렇게 되겠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첫 번째 박자의 업은 헛손질로 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셔플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짝사랑입니다. 자, 이 곡은 템포가 117이고요. 카포는 네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지 원곡과 같은 음으로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어놓고 연주를 하시거나 원곡대로 연주하실 때는 카포를 4프렛에 끼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음악 없이 내 목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시거나 다른 위치에 카포를 끼고 노래를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연주하시다가요. 다섯 번째 마디에 세뇨가 있다 는 거를 기억하시고 쭉 갑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에 돌아와야 되는 도도르 표시가 있죠. 다시 쭉 가다가 서른 번째 마디에 투 코드가 있고 서른한 번째 마디에 괄호 1번이 시작되네요. 쭉 가다가 36마디까지 연주를 하시고 다시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가야 되겠죠. 도도르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쭉 가다가 30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괄호 1번 바로 앞이죠. 거기서 37마디 괄호 2번으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마디까지 연주하시고 달세뇨 알코더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다섯 번째 마디로 다시 돌아갑니다. 쭉 가다가 아홉 번째 마디에서 이제 3절
노래를 하게 되겠죠. 쭉 갑니다. 가다가 30번째 마디에서 두 코다가 있으니까 39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죠. 39마디에 코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에서 이제 기본적인 주법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르게 연주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디, 여덟 번째 마디, 아홉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적인 주법을 똑같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를 보시면 2박 3연음이 나오죠. 그래서 2박 3연음을 연주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2분음표는 세 번째 음과 붙어 있으니까 연주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음만 길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박자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박 3음을 연주하고 셋, 넷을 입으로 세는 연습을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셋, 넷,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에 4분음표 나오죠. 치고 둘, 셋, 넷은 쉼표가 나오니까 오른손으로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이 연주가 좀 어렵습니다. 2박 3연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계속 이 부분을 입으로 따라 부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2박 3연의 리듬을 자꾸 따라 부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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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짠까지 이어서. 그러니까 7, 8, 9마디를 계속 이어서 연주를 연습하는 거를 계속 해보시고요. 또 음악,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들으시면서 8번째 마디와 9번째 마디까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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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짠, 쉬고, 셋, 넷, 이런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 36 마디 하고 다시 도돌이 때문에 9번째 마디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도 연주상으로는 뭐 조금 전에 연주한 7, 8, 9마디랑 똑같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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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자, 악보를 보시면 9번째 마디에서는 기타가 먼저 치고 오른손으로 쉼표를 표현하면서 노래는 시작되는 거죠. 1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마주치는 눈빛이 2절, 3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기타, 둘에 멈추면서 노래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마디, 41마디. 자, 여기도 뭐 연주상으로는 앞에서 연주한 것들이랑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니까요. 41마디는 연주가 끝나는 상황이고 느림표가 있어서 특별히 연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자를 안 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노래는 이제 첫 번째 박에서 업스트로크가 없는 부분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박 3연음을 치고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을 세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요것만 잘 연주하신다면 이 곡의 포인트를 잘 살려서 연주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습을 하실 때 템포가 좀 빠르게 느껴지시면 약간 느리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린 템포에서 연주를 하시다가 좀 자신감이 생기시면 조금씩 빠르게 나중에는 원곡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